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 일본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본어 이시강입니다. 네. 히라가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카타카나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랑 공부했던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 바꾸는 법. 이렇게 카타카나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히라가나 공부랑 하타카나 공부는 꾸준하게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꾸준하게 매일 쓰는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잊지 않고 매일매일 써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 저는 공부하는 패턴을 조금 재밌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운 이 공부 방법들과 같이 이걸 배웠을 때 일본어를 기왕 배우는 건데 계속 쓰기만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문장을 만들어 보고 빨리 표현을 해보고 말을 해보는 걸 해보셔야 재밌게 공부를 하셔야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가르쳐 드릴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조사를 한번 가르쳐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조사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조사는요, 일단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 제일 간단한 조사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사가 뭐냐? 문장을 만들었을 때 보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나도, 도라든지 가, 을, 를, 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의라든지, 너 가라든지. 이렇게 말들을 꾸밀 때, 이 말들을 풍성하게 잘 만들 수 있게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도와주는 친구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이 조사들을 오늘 배워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다시라고 아시죠? 왓다시. 왓다시 데스. 왓다시. 네. 나라는 단어입니다. 왓다시. 왓다시랑 아낫다. 당신이죠? 아낫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오늘 조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 자기소개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왔다시 와 왔다시 와 시강 데스 할때 쓰는 와입니다. 하예요. 한데 소리 날 때는 와라고 읽습니다. 하예요. 하히 후해 호할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하라고 읽지 않고 왓다시 하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죠? 저희가 배운 그대로를 얘기를 하자면 왓다시 화입니다. 하지만 소리 날 때는 이 친구가 와라고 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왓다시 와가 되는 겁니다. 왓다시 와. 왓다시 와는 는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나 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왓다시 와 시강 데스. 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배워볼 거는 왔다시 가. 왔다시가. 이건 뭘까요? 이 가입니다. 이가. 내가인 거죠. 왔다시가. 왔다시가.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모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왓다시랑 모. 왓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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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나, 도입니다. 도. 도를 표기하는 글자예요. 모. 왓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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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을을 해볼게요. 나를 할때 쓰는 왔다시 오라고 합니다. 왔다시 오를 써주면 나를입니다. 나를 을을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주사는 글자 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어떤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몇 글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암기로 조금씩만 공부하셔도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왔다시 토 나와라는 나와 함께 왔다시 또 안았다 이렇게 되면 뭘까요? 안았다는 당신이라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왔다시 또 안았다 나와 너가 되는 거죠. 쉽죠? 그리고 또한 글자를 말씀드리면은 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노. 노. 이 노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우리나라 말로 의의를 표합니다. 의의. 예를 들면, 왓다시 노 나의 토케이, 시계. 왓다시 노 토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시계가 되는 거죠. 나의 시계도 되지만 내 시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게 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맨 마지막에 칼을 붙이는 거예요. 이 칼은 뭐냐? 물음표예요. 물음표. 시강 됐을까? 시강입니까? 모든 말, 여태까지 저희가 배웠던 모든 말에 맨 마지막에 칼을 붙이면 의문형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뭐 이형용사로 배웠을 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이형용사, 춥다라는 글자, 사무이에 사무이 데스에 사무이 데스까라고 붙이면 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형 중에는 칼을 써서 물어보는 게 있지만 끝을 올려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이데스라고 해도 의문형이 되는 거예요. 사무이데스까? 사무이데스라고 물어보는 것은 같은 겁니다. 칼을 넣어도 되지만, 하지만 읽을 때는 칼을 당연히 넣겠죠. 소리를 했을 때 사무이데스라고 물어봐도 되겠지만, 읽는 걸로 했을 때는 칼을 넣으면은 의문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칼은 정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웠던 거, 왔다시로 해서 왔다시와, 왔다시모, 왔다시오, 왔다시가, 왔다시노, 뭐 마지막에 의문형까지 까까지 오늘 조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지가 않고요. 이 친구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와 이 명사를 만드는 법과 이 조사 친구들을 같이 이용해서 말을 만들면 정말 너무 많은 말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말도 해가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조사를 배웠던 이 시간 많지 않은 글자 쓰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면서 조사 공부하면서 말들도 만들어 가면서 말도 해 보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를 배워 봤는데요. 몇 글자가 될까요? 왔다시 와, 왔다시 모, 왔다시 가, 왔다시 오, 왔다시 노, 왔다시 토, 뭐 의문형 까까지 일곱 글자를 배웠습니다. 일곱 글자 많지 않아요? 네, 여기 조사고 이거 일곱 글자를 한번 공부하시면 일본어 공부하는 평생 다 가져갈 수 있는 공부기 때문에 이 친구들 뭐 어렵지 않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시면은 앞으로 초보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말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이용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잘 짚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동사 라든지 많은 것도 공부할 게 많이 남았는데 이 친구들 공부하고 넘어간다면 좀더 풍성하게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히라가나 공부하는 거, 카타카나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선 강탈 일본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